잠언 13장의 24절. 네.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은 위에 성경 말씀에서 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말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집에서 성경을 안 읽으면 맞았다 해. 아버지가 온 엄마가 여기도 그래요. 그렇게 키웠다고. 때리지는 않았는데 성경 읽고 쓰기를 중요시하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읽자 성경을 안 보면 매를 들고 때렸대. 그런 기독교인의 교육 방식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 것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배웠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좀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는 부모님들로부터 매를 맞았다. 성경 공부를 뭐예요? 안 하면. 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3장에 보면, 이것보다 좀 더 심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야, 여기는 매가 아니라 채찍이 나옵니다. 그렇죠? 채찍으로 그 아이를 때릴지라도 안 죽는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이게 음부란 게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부터 구원하리라. 그리고 다른 번역을 보면, 너는 그 아이를 매질하려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뭐예요? 구해내리라.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성경절도 지옥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지옥에 가 있는 애를 어떻게 매질을 합니까? 그렇죠?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옥이라는 개념이 죽어서 혼이 가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그의 혼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지옥에 가 있는 아이의 혼을 매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 지옥은 어디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주 그 나쁜 놈들에게 속아서 마약을 하고, 예. 거기에서 너희 아들을 매질을 하더라도 어떻게?
구원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옥이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쇼울인데 쇼울. 그래서 이 쇼울을 직접 쇼울이라고 번역한 번역이 있습니다. 예, 스월, 스월, 쇼울입니다. 그 아이를 매질하는 것이. 자, 아이를 매질하려면은 그 아이는 지금 살아 있어야 돼. 매질은 어디다 하는 거요? 몸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아이 몸에 매질을 하면 그 아이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랫동안 배운 그 지옥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자유지만은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한 대로 믿어야 돼. 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그 지옥은 제가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은. 그렇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는 지옥, 너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심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그렇게 지옥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성경절이 뭐예요? 탁 보이면서, 아, 역시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경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찾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으로 지금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지옥이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자, 아이를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채찍질이라는 말도 너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채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예요, 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으로부터 뭐를 맞았어? 채찍을 맞았다. 할 때 그 채찍하고 이 매하고는 단어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가 맞습니다. 아이한테 누가 채찍을 때려요? 아무리 교육시키려고 하지만. 그래서 일단 요 번역으로 하겠습니다. 참,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매로 그를 때릴지라도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매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이 음부도 지옥이란 단어, 쇼울 같은 지옥에서부터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겁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채찍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참
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야, 이거는 조건적인데, 자, 이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맞을 채찍을 누가 대신 맞았다?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예요.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애들 교육은 그렇게 시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는 간증.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었고, 이래서 목사가 되었다. 라는 그런 그 옛날 과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성직자가 되었다. 라는 간증을 많이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 간증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개념을 탁 박아주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선교사가 됐다. 유학을 가더니 그 유학 간 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더니 그 유학 가서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집어치고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해서 억장이 무너졌다. 억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도 오지도 않고 바로 아프리카로 갔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남편이 계속 당신도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가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도저히 자기는 이런 환경에서 살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매일매일 낮에는 남편이 바쁘니까 밤마다 남편한테 뭐예요?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남편 잠을 못 자게 했다. 그런데 그러다가 2년 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남편 따라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말라리아가 낫더라. 그 하나님 겁나요, 그렇죠? 너 남편 따라 선교사 안 할래? 죽고 싶어? 말라리아 맛 좀 볼래? 그래서 선교사가 된다고 했더니 말라리아가 낫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다. 야,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은 내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하나님은 무서워. 그렇죠. 또 이런 간증. 우리 집안은 옛날부터 기독교인 집안이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를 착실히 다녔다. 그렇지만 자기 생각에는 가정이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신앙이 진지한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보고 그 이제 큰 딸이야 나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댕기지 않으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빠를 중풍 걸리게 해가지고 죽게 한 것 같다. 그래서 너는 착실히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선교사가 되도록 해라. 그런데 자기는 싫었다. 그래서 그래도 교회 안 갔다. 그러니까 엄마가 심하게 알아놓았다.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교회를 안 댕기니까 하나님이 화났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쳤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교회를 열심히 댕겨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댕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엄마가 낳았다. 그래서 열심히 댕기다가 엄마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별로 교회가 댕기기 싫어졌다. 그래서 안 댕겼다. 그 후 한 6개월 후에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기 시작해가지고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 또는 멕시코에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칠까? 와, 예.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가 됐다, 선교사가 됐다. 어떤 성경을 가르칠까? 어떤 하나님을 가르칠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이게 참 많은 경우에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도 여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벌 준다는 말하고 이제 그 징계한다는 말의 차이를 확실히 지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어로는 저 훈계가 뭐냐면 chastise라는 아주 좋은 단어예요. chastise.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훈계 그러면 훈계를 어떻게 해? 채찍으로 훈계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럼 그건 뭐예요? 벌 아니야, 벌. 채찍으로 하는 훈계. 그렇죠. 그래서 chastise 그다음에 또 아주 admonish 라는 이건 뭐냐면은 타이르다는 뜻입니다. 자 벌써 타이르다 훈계한다 타이르다
상당히 뭐예요? 달라. 뭐 어떻게 달라요? 타이르다 할 때는 뭐가 전제가 돼? 사랑이 전제가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 말이나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이나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의 그 훈계 또는 징계라는 건 다 저렇게 chastise 또는 admonish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또 징계, 훈계, 뭐 이런 말, 충고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충고, 훈계, 그 타이르는 수단으로서 매를 들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 네, 사랑으로 타이르기 위한 최종 수단이 매를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내가 아빠가 돼가지고 부모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든다는 게 그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아주 어려워요. 저도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매질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내가 괴로워.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애들을 매를 때린다는 게 이게 우리 소영 씨는 어때? 때려봤어? 많이 때렸구나. 그 이쁜 친구를 때렸구나. 그래서 저는 딸이 둘이고 그 다음에 5년 터울로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귀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외아들인데 이 놈을 때린다는 거는 생각을 못 하겠는 거야. 상상도 안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거를 사랑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다 아시겠죠? 나는 잘한다. 너희들 아이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귀여우냐? 매 때리기 싫지? 그렇다고 해서 매를 꼭 때려야 될 때가 왔는데 안 때린다는 것은 그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때려서 키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보세요.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치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이 얼마나 묘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딱 볼 때, 야, 그 문장 속에,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엇을 봐야 돼? 무슨 뜻으로, 무슨 영어로? 이게 사랑의 영인가? 혼내줘야 돼.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하면. 그래가지고, 이 강제로 성경 공부를 시켰다. 그러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를 들어야 될 순간이라고 판단하면, 네 마음이 아플지라도 뭐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때리면 죽을 것 같아! 때리면
얘들이 영원히 아빠를 사랑하지 뭐요? 않고 겁낼 것 같아. 그러기는 뭐요? 싫어. 예.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6살 차이인데요. 예. 많이 싸우더라고요. 예. 제가 안 때리고 서로 발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 서로 발바닥을 때리라. 예. 그것도 좀 그래. 그러면 한 놈이 더 세게 때리면 또 한 놈이 더 세게 때리고 그렇게 되면 뭐,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어. 그럴 줄 알았는데요. 큰 놈은 적게 때리고 약하게 때리고 작은 놈은 세게 때리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아이들의 교육 문제인데, 이 사실상 이 기독교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이 되고 여러분은 제자가 되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여러분은 이상구 박사의 자녀가 된다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부 사이에 난 자녀들의 교육과 영적으로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교육,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저버렸고 그 믿음은 파산했다. 다 버렸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일 변해가지고 생각이 변해가지고 누구 때문에 변했어요? 그렇죠.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악령이 들어와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참,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가 마음이 변해서 이런 사람이 나오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렇죠? 그, 막,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 가운데에는, 후메네오가 있고, 알렉산더가 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그래서, 있으니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누가 내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알렉산더 후메네오를 사단한테 뭐요? 내어줬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벌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사단한테로 다시 뭐요? 돌아가 버린 거야. 아시겠죠? 돌아가 버린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사단한테 줘버렸다. 참 이게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에요? 그들이 사단에게 돌아가버린 것을 내가 뭐요? 사단한테 줘버렸다. 그거는 그들이 지은 죄를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요? 사도 바울.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게요? 자꾸 이 세상 사단에게로 뭐예요? 다시 돌아가려고 그렇게 돌아갔으니까 내가 돌아가는 것을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허락했다. 왜?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에 대한 사랑은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냐? 그것은 자, 이 세상에 도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지금까지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맛을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어. 이제 돌아가면 다시 뭐요? 술 먹고, 쾌락을 즐기는, 그러지도 못하지. 그 당시 예수를 믿었다 하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시대예요, 저 시대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세속에서도 이 사람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고생 바가지 할 거다. 그래서 고생을 실컷 해보고 고통을 받으면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저희로 뭐를 받는 것이다? 자,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로 하여금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징계, 벌을 주는 게 아니야. 벌써 그들이 뭐를 선택한 거요? 그들이 사단을 선택해서 사단 쪽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고통스러울 게 뻔하다. 그것이 징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벌 중에 최고의 벌은 무슨 벌이요? 여러분, 법정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야. 죽음이야, 죽음. 죽음.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사형수들을 어떻게? 사형을 모면하게 해준다. 누구를 대신 죽여서?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는 그 사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다시 나는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사단에게로 갔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그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받는 고통이 바로 징계야, 징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징계라고 해서 너 이 자식들이 사단한테 또 돌아가서 너희들 맛 좀 볼래? 자, 둘 다 너는 폐암, 너는 대장. 이런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왜? 참,
그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배워 나가면 참 좋을 텐데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세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 가서 다시 술 먹고 다시 조건적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다 보니까 유전자가 꺼져서 걸린 병이야. 그거는 결국 누가 준 병이요? 사단이 준 병이야. 그래서 그 너희들 병 걸리지. 그게 내가 주는 징계야. 그렇게 얘기한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은 직접 병을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병 걸린 사람들 낫게 하고 죽은 자들을 뭐예요?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 죽음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택한 나는 생명 싫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싫어. 나는 십자가 뭐 나를 위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대신해 죽어줬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 나는 그 생명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거부 자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게 뭐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사망으로부터. 그 사망 자체가 뭐예요? 최고의 형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 전에 형벌 속에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인간에 불과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무슨 벌을 또 줘요? 그렇죠?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들인데, 거기서 뭐 나쁜 짓 했다고 또 뭐 벌을 줘? 그걸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서는 그것이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형이라는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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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 구원 싫다. 도로 돌아가겠다, 옛날로. 그러면 누가 고통스러울까?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그 당사자들이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선택을 강제로 막지 않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줄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매를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 그를 때리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니라. 영혼을, 그 아이를 멸망으로부터, 죽음으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구원하는 거지. 매를 가지고 지옥에서 구원한다. 이거는 사실상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교육적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훈계, 징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성경에서 많이 찾아봤어요. 솔직히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그냥 대부분의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애들 때릴 땐 때려야죠. 뭐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몰라. 그건 다 상식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쩐 우리 그 막내 아들을 제가 이제 혼자 키운 거나 어릴 때 혼자 키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엄마가,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하고 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 호화로운 동네에서 그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 나도 그 동네 가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동네에서 호화롭게 앞으로는 바다가 다 보이고 우리들만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개인용 비치도 있고 거기에 바위들도 많아서 거기에 전복도 있고 뭐 진짜 천국 같았어.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우리 아들 3살, 4살, 뭐 5살 이제 목마 태워가지고 자 바닷가에 가자. 참 꿈같이 살았어요. 벤츠도 타고, 오토바이는 없었지만. 그렇게 이제 살다가,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최고 백화점에 가서 그저 사고 싶은 것이면요. 뭐 저거 그러면 사는 거야. 뭐 지갑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데. 그래서 뭐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막 좋아. 산다는 게 이렇게 좋구나. 참.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이, 우리 아들 데리고, 그렇게, 바다 모래사장에 가서 같이 놀고, 물고기도 잡고, 개도 잡고, 뭐,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런 아이를 이제, 그 엄마는 도저히 산에서 그때는 한국 사람이 없었어. 그때 한국 사람 뉴스타트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미국 사람들만 있는 데 가서 그렇게 사니까 여자로서 도저히 뭐요? 못 살지요. 그런데 저는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어도 뭐 저처럼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얘기 나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애들 제가 이제 키워야죠. 근데 이제 그 애들 이제 잘 때 애들 자는 방에 가서 이제 애들이 잘 자나 이불은 잘 덮고 있나 그걸 이제 보면서 체크하면서 이제 나올 때는 볼에나 이마에다가 뽀뽀해주고 그러면 어떤 때는 이 볼에다가 뽀뽀를 하면요 눈물이 흘러 있어. 왜냐면 울다가 잔 거야. 왜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럼 제 마음이 막 정말 아팠어요. 그런 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애 셋이가 다 아주 착해요. 우리 큰 딸만 좀, 말씀 부렸지. 특히 막내 아들은 아주 착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시내를 갔다 오는데,
그 우리 뉴사 센터가 상당히 시내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게 지대도 좀 높고 산 속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살기는 상당히 불편했어. 그러니까 뭐 슈퍼도 시내 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가끔 시내를 이제 차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 녀석이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대요. 그런데 이제 오렌지 주스를 파는 데가 그건 이제 고속도로에서, 그럼 고속도로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려면은 고속도로 근방에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오렌지 주스가 있어. 그 녀석이 빨리 맥도날드를 찾아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사내라 이거예요. 그런데 20분만 가면 집이고 집에 맛있는 오렌지 주스가 있어 냉장고에. 그래서 지금부터 20분만 네가 참으면 집에 도착하니까 거기 가서 오렌지 주스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달랬어요. 자, 여기서 맥도날드를 찾아가려면, 맥도날드 찾아가는 데만 적어도 한 10분 걸릴 거야. 그럼 네가 10분만 참아. 맥도날드 가는 데도 10분 걸리고, 집에 가는 거 20분 걸린대. 10분 못 참아? 안, 못 참는데? 하, 이렇게 못되게 보는 처음 봤어. 억지 부리는 거. 완전히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를 볼 때는 너 생각이 이게 완전히 옳은 생각이 아니야. 아빠는 네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아, 10분 더 기다려가지고 집에 가서 오렌지 주스 먹으면 되잖아.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걔를 워낙 사랑했기에. 그리고, 저는 걔를 꾸짖는 것도 사실 제 마음이 불편했어. 왜? 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 애들을, 그리고 밤마다 울다가 자는 애들을 또 꾸짖는다, 이 아빠가. 그것도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빠는 오늘은 네 생각대로 아빠가 안 해준 게 뭐 있냐? 네가 해달라는 거 다 아빠가 저때저때 다 해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빠가 도저히 네 생각대로 해줄 수가 없어. 네가 나빠. 그래서 넌 오늘 아주 너는 나쁜 애 같아. 그래서 아빠는 동의할 수 없어. 그때 이 자식이 이제 뒷자리에 탔거든. 타가지고 제 운전석, 어디로 발로 차는 거 있잖아. 오렌지 주스 맥도날드로 가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운전할 수 없고. 아, 열받아, 이제, 자, 그래서, 야, 그건 이제 집에까지,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 이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다. 이거를 해줬다가는, 이거는 도저히 이 교육 이념이 뭐예요? 완전히 망가진다. 이거는 원칙이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애들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 어릴 때 무조건 주저앉아고, 와! 하면, 그래. 해주는 부모들 많죠.
그렇게 되면 커가지고도 뭐요? 예! 하면 다 토한 줄 안다고. 그러면 이 애들이 나중에는 이 조절 능력이 없어져. 좀 참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드시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돼. 그게 오라. 그것이 그 아이를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그 방법밖에 안 남았다면 그 방법을 써서 훈계하지 아니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야. 원칙적으로는 매를 때리지 뭐요 말아라. 그러나 그런 반드시 매를 매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걱정하지 말고 사랑으로 때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죠. 막 집에 올 때까지 막 쿵쿵 쿵. 와, 내 성질로 돼서 뭐요? 차 딱 세워놓고 있는 뭐 새끼 막 이러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아빠야.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콕 참으면서 왔어요. 참으면서 제가 차 안에서 오늘은 하나님, 오늘은 때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매로 때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너무 때리기가 싫습니다. 때리나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얘를 때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에 도착했어. 그래서 차고 안으로 차가 쑥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리면서 그랬어요. 아빠가 방에 들어가서, 오늘은 내가 너를 꼭 때려야 되겠어. 근데 너를 때리려니까 너 알잖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아빠 힘으로 못 때리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매를 하나 찾아가지고 나올 테니까 너 차 안에서 기다릴래? 따라 들어올래? 그래서 혼자 들어와서 제가 기도했어. 하나님. 사랑할 때, 매를 때릴 텐데, 이 매를 때릴 때, 절대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내가 이 때리는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가만 눈 감고 기다리니까 마음이 착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를 들고 차고로 갔어요. 갔더니 자식이 아직도 차 안에 있어. 조용해. 징징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오늘 아빠가 아프게 안 때릴 테니까 매 맞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다시 따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와서 이 녀석이 아빠 그래. 왜? 아빠가 들어가고 난 뒤에 아빠가 기도하는 동안 자기가 가만 생각해봤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빠가 맞다고 그러더라고. 아빠가 맞다고.
아이가 틀린 겁니다. 아빠가 나보고 오늘은 네가 나쁘다. 하나님도 자기 보고 오늘은 네가 나빴다. 그래서 아빠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안 때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경험을 제가 딱 하고 나니까 아,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이런 얘기구나. 아시겠죠? 때리면 자식이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야, 또 앞으로 이런 짓 하다 또 얻어맞을 거야. 이런 조건적으로 교육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참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예. 아름다운데요. 이거 무척 힘듭니다. 네, 무척. 왜?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조건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교육 방법밖에 몰라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을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참, 참,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운, 아름다운 일인가를 절실히 깨달았고, 저도.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병든 유전자들도, 하나님이 뭐, 유전자를, 여러분은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안 당하고 있어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건 사단이 주는 징계. 그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참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벌 주신다는 그 조건적 하나님의 그 생각. 참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참으로 훈계, 그 타이르심, 그 사랑의 훈계, 정말 매는 들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를 듣고 사랑의 매를 드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아빠가 찾고 있었던 사랑이 아빠의 마음에 가득하고 그 사랑을 위하여 아빠가 든 매가 바로 사랑의 매였습니다. 그 아빠에게 사랑으로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주신 성령께서 그 잘못을 범한 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아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길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되어 우리 세포 속에 병든 유전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